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치의 최종 수호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법치의 수호자는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의 최근 정치 편향 판결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김명수가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최근 정교조 합법화 판결은 이것은 완장부대의 판결이다. 이것은 법을 해석하는 판결이 아니라 법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엉터리 판결을 했다. 이건 소수 의견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꼼수다. 법률 기술자들이 고안한 판결이다 해가지고 완전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 이렇게 되면 법치가 희화화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조롱거리가 되는 나라는 아주 이게 비극입니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부하로 불리는 나라는 이거는 삼권분립이 붕괴되어 가지고 독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를 막는 장치가 삼권분립이거든요.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국회가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신여 역할을 해버리면은 견제를 국회가 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다수당이 여당이므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게 언론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죠. 다행히 국민 여론은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요사이 조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은 언론의 자유가 있음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은 이것은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조심스럽게 낸게 어제 이 문화일보 사설인데, 정교조 합법화 꾀에 맞춰 법창조 대법원 정치 집단인가? 소수 의견을 낸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의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는 입장은 삼권분립 차원에서 당연하다. 이재명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판결에 이은 이번 판결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코드를 맞춘 정치 집단처럼 됐음을 보여준다. 국회의 입법권 침해도 된다. 국회가 정상이면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이런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적 안정이 유지된다. 김명수 대법원을 문화일보는 하나의 정당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막 이중대 정도로 봤습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법치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인권, 기본권 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을 듣는 순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등장해가지고 그동안의 선배들이 쌓아올린 공을 모조리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법은 살아 있습니다. 탄핵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이 탄핵 제도가 생긴 게 고위공직자 중에서 특히 법관 같이 이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 사람을 국회가 삼권분립 차원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바로 이 탄핵입니다. 이 탄핵 사유의 이 법률적 근거, 헌법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말이죠. 어떤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법부의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 딱 대법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확정해 놨습니다. 여기는 따르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탄핵 대상이 되느냐 하면은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탄핵 소추는 어떤 식으로
발의가 되느냐 하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 즉 야당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자격이 있습니다. 100석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분의 1 찬성을 얻으면은 그 순간 김명수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합니다. 탄핵을 결정한다는 것은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고 3분의 2 의결이 있어야 되는 점은 다릅니다. 그러나 김명수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규정으로 국회 구성으로 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대법원과 김명수 그리고 한국의 법관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유태흥 대법원장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한번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건 불명예죠. 이런 불명예를 안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은 탄핵안을 정식으로 발의를 하고 그것을 아주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이번 정교조 합법화라는 꼼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정치적인 공세가 될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게 아주 교묘한 법 기술자의 법꾸라지라 그러죠. 법과 미꾸라지를 합쳐가지고 법꾸라지 같은 이런 짓이냐 하는 것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해설을 잘 해놨습니다. 제목이 김명수 대법의 법 해석, 내 편은 합법이고 너 편은 불법이다. 자의적 법 해석. 이게 뭐냐면은 노동조합법 제2조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시행령에 따라서 통보를 한 거예요. 법의 노조다.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랬더니 정교조가 그동안에 재판을 여러 각도로 벌렸습니다. 첫째, 1심, 2심에서 정교조가 패소했습니다. 1심, 2심, 그 판단이 정상적이죠. 왜 해고된 교사를, 그러면은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데 계속 노동조합원으로 유지하느냐. 명백하게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이 위헌이다 해가지고 정교조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냈더니 헌법재판소가 8대 1로 이 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집으세요. 1심, 2심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뒤집는 꼼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걸 기교사법이라고 그러는데 대법원이 적용하는 법리가 사람 단체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사법부가 대법원이 정교조의 승소를 안겨준 논리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법에는 노동조합으로 볼수 없다. 볼수 없다. 법에 따르면은 이것은 분명히 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다. 이건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의 노조임을 통보하는 절차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에. 그러니까 이것은 중대한 노동권의 제약을 말하는데 노동권 제약을 어떻게 시행령으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별도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행령에 있는 대로 또 시행령에 있는 대로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이런 경우에 법의 노조로 본다는 내용이 시행령에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1심, 2심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에 적혀, 지금 시행령에 적혀 있는 내용도 그 모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대법원은 요 지엽적인 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큰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큰 것이란 뭐냐?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1심, 2심 판결,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렇게 꼼수를 쓰는 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법원장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말한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니까 무죄다 라고 선고한 겁니다. 이 상대가 이재명입니다. 차기 대권 후보 1, 2위를 다투는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지사가 상대방의 질문을 직권남용 등 위법을 저질렀냐고 질문한 것처럼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질문을 곡해를 해가지고 질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런 일 없다 라고 한 것처럼 이재명 입장에서 아주 친절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친절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는가 하면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도 파기환송을 했는데 검사가 항소하면서 1심 양형이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항소장에 적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이걸 가지고 파기환송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라고 적은 것은 오랜 실무적 관례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걸 꼬투리로 잡아가지고 파기환송함으로써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가지고 현재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은수미, 이재명 둘다 민주당. 그리고 이번에 정교조는 민주당 편. 그런가 하면은 이런 사건에는 또 엉뚱한 판결을 합니다. 작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썩은 돌대가리라고 규정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해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김명수의 대법원장은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이중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은 이런 대법원장과 이런 대법원은 조롱거리로 삼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조롱대회가 이제 발동이 돼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조롱할 거냐? 답정판, 답이 정해진 판결을 한다. 완장 판결을 한다. 민주당의 이중대다. 법꾸라지다. 여러 가지로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삼으로써 삼아가지고 그래도 양심 있는 법관들을 각성시키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